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와, 다육이 보러 왔어요. 다육이. 어딜까요? 네, 오늘은 토둥이네 좀 한번 와봤어요. 제가 오늘은 꽃밭도 안 가고 다육이가 보고 싶어서 토둥이네 한번 달려봤답니다. 요거 보세요. 요 꽃. 아유, 쟤는 다육이 꽃이든 뭐시든 다육이는 꽃 피면 안 되는데 얘는 배근무라는 아이인데 얘가 이렇게 봄이면 이렇게 꽃을 굉장히 예쁘게 피더라고요. 꽃 예쁘죠? 요 꽃 때문에 요 배근무를 키우는데 얘도 또 나름대로 이렇게 농분에다가, 아, 토둥이네는 뭐 화분은 멋진 거 아시잖아요. 멋있는 요 화분에다가 이렇게 배근무를 심어놨는데 너무 멋있죠? 와, 지금 보세요. 여기 저는 다육이 이제 이렇게 못 키우잖아요.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확실히 다육이 매장을 와야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볼 수가 있네요. 어머, 이거 꽃 피는 것 좀 봐요. 룬데리 꽃 진짜 예쁘죠? 룬데리 지금 이제 꽃이 이렇게 필 때인가 봐요. 이거 보세요. 또 이렇게 아주 그냥 소복하게 담아놨어요. 도동 사장님은 아주 다육이 이렇게 심어놓는 거 보면 난 이렇게 잘 못 심겠더라고요. 아이들 막 빈 공간 있고 하는데 아주 이거 홍포도도 보세요. 아주 이렇게 빽빽하게 심어서 엄청 여물었네요. 와, 이쁘다. 얘는 이름표가 있긴 한데 얘는 꼭 개 같은데 또 개가 아니라고 하던데 그거 뭐야? 자지간 패스 이름을 모르니 얘는 라지아가인가? 얘 뭐길래 둥근빛이 우리된가? 오, 예뻐. 이렇게 선도 이렇게 또 얘 이렇게 지금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온도 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굉장히 이 다육이들이 물이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여전히 들고 있죠. 여름 이제 따뜻해지면 이 아이들이 물이 빠져서 색깔이 굉장히 안 예쁜데 온도차가 있다 보니까 그런지 이런 아이들 아우 색감 죽여줍니다. 저는 이런 색감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색감. 요거 아마 로찌가 아닐까? 아니면 춘맹일까? 뭐지? 요런 색감을 저는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울긋불긋, 요런 것보다 요런 색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또, 토둥이네 이렇게 다육이들이 예쁜 이유가 있죠? 토둥이네 흙. 흙 보면, 그 흙을 사용하면, 여기 다육이들이 물도 예쁘게 들고, 아이들이 이렇게 짱짱하게 이렇게 잘 다져지고, 그래서 토둥이네 흙은, 정말 알아준답니다. 근데, 토둥이네 흙을 어디서 구입하냐고요? 토둥이 다육이에서 구입하죠. 어떤 분들은, 뭐지? 자재 파는데? 흙, 마사토, 이런 자재 파는 데 가가지고, 토둥이 흙을 달라고 한대요. 근데 토둥이 흙은 그런 데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요. 토둥이 다육에서 이렇게 재료를 다 구입해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구입을 다 해와요. 그래서 또 그거를 다 섞어서 제조를 하고 있답니다. 제조를 그냥 무조건 섞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비율도 굉장히 중요하죠. 토동 사장만의 그 특별한 비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토동 사장님의 흙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달려왔죠. 그래서 이제 토동인의만의 특별한 비법. 아마 일부는 공개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조하는 과정을 제가 한번 영상에 담아 드릴게요. 역시 토동인의 흙은 써보신 분들은 다 알아주시거든요. 또 이렇게 다육이 흙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세요. 야생아, 여기가 야생아 가게야 아니면 다육이 가게야 그러시죠? 토동이네 맞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야생아가 있는 이유는 이제 화분을 또 토동이네가 이렇게 또 화분을 판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DP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야생아들을 이렇게 데려다 놓는답니다. 근데 또 토둥이네 흙으로 다육이만 심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토둥이네 다육이 흙에다가 용토 있어요. 또 토둥이네에서 판매하고 있는 원바이오라는 용토가 있거든요. 이제 흙 만드는 과정 보여드리면서 그 용토도 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요런 야생화를 또 그 토둥이네 흙에다가 용토를 조금 섞어서 키워주면
굉장히 또 야생화도 잘 키워지고 야생화가 건강하게 된답니다. 저도 원바이오를 꽃밭에 심으면서 항상 그 원바이오를 흙에 섞어서 이렇게 심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야생화들도 아주 튼실하게 잘 자란답니다. 자, 이제 흙 만드는 과정 보여드릴게요. 토동 사장님 이렇게 흙 준비해 놓으셨네요. 네. 우와, 너무 예쁘다. 지금 항상 보면 종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건 다 아시고요. 토동인의 흙은 토동인에서만 제조를 한답니다. 딴 데 가서 찾으시면 안 되고요. 지금 들어가는 재료를 다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지금 보면 재료가 제가 한번 세어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까지예요. 지금 더 들어가요. 근데 이제 흙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 재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토동 사장님만의 비법이 있답니다. 사장님, 요거 흙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말 네. 너무 예쁘게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에스라이트는 요즘은 이제 많이들 쓰세요. 제습제하고 똑같고요. 네. 이 얇은 건 뿌리를 너무너무 잘 내려요. 그리고 녹소토는 네. 야생화 대표적인 흙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녹소토가 들어가면은 네. 수분 조절도 가능하고 네. 그런 흙이고요. 네. 요거는 지금 소림마사. 소림. 이렇게 깨끗해요. 소림마사. 네. 그리고 요거는 저거토 미립이에요. 조금 넣어요. 제가 네. 일부러 공개 다 해드리는 거예요. 네. 이거 재료 다 일일이 사서 쓰려면 네. 힘들어요. 그렇죠. 화산석이요. 그리고 요거는 에스라이트 중립 넣고요. 생터볼도 조금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산화초 굵은 네. 거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저거토 굵은 거 들어가고요. 펄라이트. 미립도 들어가고.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렇게 넣는데 비율이 맞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서 쓰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더 많이 첨가가 되면 비율이 안 맞아서 식물이 조금 이상하게 자라요. 정말로. 그래서 요 펄라이트 네. 그리고 요거는 산야초인데요. 네. 산야초 중에서도 최고 좋은 건데 요 지금 오렌지 색깔 들어가 있죠. 네. 요런 게 또 틀려요. 그러니까 같은 산야초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는 용토 쓰고요. 여기도 저곡토 굵은 거 그리고 동생사 네. 그 다음에 중립마사 두꺼운 거 그리고 여기 이거 중립마사가 아니고 저 경석이에요. 이건 경석. 그리고 요거는 중립마사 그 다음에 에스라이트 요렇게 해서 네. 골고루 지금 다 이렇게 들어가서요. 네. 이게 흙이 배합이 된 게 네. 돼요. 이거 흙이 색깔이 진짜 되게 네. 건강해 보여. 진짜 색깔이 받아보시는 분들이 네. 다 좋다고 하시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모든 아까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은 기본이 야생 토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옛날엔 다육이 흙이라는 게 없었어요. 네. 다육이는 제가 한 10년 넘게 다육이를 키워봤지만 실질적으로 마사로만 키워도 크는 애가 다육인데 요즘에 예전처럼 다육이가 종류가 몇 개 없을 땐 그게 가능했는데요. 환경이 오염이 되면서 네. 그 다육이가 이제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흙 비율로 맞추고요. 제흙은 응용이 가능하신 거 여러분들 아시죠? 네. 하우스님도 늘상 말해주는 그래서 여기에 그 야생화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거는 녹소토를 조금 더 섞어서 써야 되고 어떤 거는 경석을 조금 더 섞어가지고 해주고 어떤 거는 저곡토를 넣어야 되고 어떤 거는 동생사가 조금 들어가야 되는데 복잡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잡한 거를 다 그냥 미루고 여기에 제가 15가지, 16가지 이미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바이오 용토, 제가 판매하고 있는 바이오 용토로 원바이오 용토로 조절만 해주세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 예를 들어서 꽃 많이 피는 거는 20% 그리고 그 목본류 나무류로 자라는 거는 30% 물론 밭색이나 이런 흙이 있으시면요 그 흙 반 섞어야 되니까 용토나 상토 같은 거 조금 비율 낮춰 가지고 심으시면 딱 맞고요. 다 정답이 없어요. 어떤 거는 얼마 줘야 된다 어떤 거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정답이 없고요. 내 집 환경에 맞춰서 쓰시면 되는데 요 토동이 흙은 비율을 찾아내는 데 시간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들이 믿고 써주시고요. 또 하나 요거요. 제가 여기 충강화라고 했죠. 요렇게 생겼어요.
그 요게 지금 미르팜 대표님한테 제가 이제 만들어 달라 그래서 요거를 흙 속에 넣습니다. 이 한 병이 다 요거 자체에 이게 한 병이 다 들어가요. 네. 그래서 가끔 흙이 촉촉해요. 네. 그런데 그걸로 갖다가 굳이 말리시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하셔도 돼요. 왜 그러면 층강화만 되는 게 아니고 균강화도 되게끔 원래 가루로 되어 있는 하얀 가루를 제가 여기다가 그냥 섞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님이 만들어 주신 거 외에 여기다 섞었는데 그 섞어도 얘네들끼리 이렇게 겹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섞고 집에 혹시 조금 더 강화시켜 줄 것 같으면 집에 계피가루 있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이거 안 넣고 계피가루를 넣었어요. 그런데 계피가루만 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조금 더 강화시켜 주면 훨씬 낫겠죠. 이걸 넣으니까 확실히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몰약 회사에서 만든 건 천연인 거 아시죠? 정말 그 사람한테 해가 없고 오로지 곤충한테만 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제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해요. 파충류 혹시 키우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라. 그 외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핥아 먹어도 괜찮아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진짜로. 그 정도로 건강한 흙이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하고 있고요. 이렇게 좋아요. 아니 흙이 보기만 해도 굉장히 건강해 보여요, 흙 네. 자체가. 네. 바이오 용토예요. 이거 찾아내느냐고 고생 많이 했고요. 지금은 이제 또 너무 유명해졌어요. 몰약처럼. 그래서 얘가 그 이제 보통 다른 거는 재료들이 섞이면은 그냥 섞잖아요. 네. 그런데 바이오 용토가 좋은 게요. 한번 발효를 시켜요. 코코피트 자체를 발효를 시켜서 마사 흙하고 미생물하고 액비를 보강해가지고 퇴비 기운을 있게끔 해서 만든 게 이거예요. 근데 그 스카프를 워낙 많이 키우셔요. 제라늄하고. 그런데 그분도 말씀하시기를 고객님 한마디 해주세요.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아 용토요? 응. 이거 바로 용토 쓰면 정말 후회 안 하셔요. 너무 좋아요. 어떤 파초는, 면에서 좋아요? 화초가 그러니까 입이 싱싱하고 입이 싱싱하면서 그 저기보다 약간 두툼하게 두툼하게 아주 잘 자라야 돼. 건강하게. 그게, 그러니까 일종의 건강보다 일정 기존 거보다 약간 두툼하게 잘 나와요. 그리고 옆에서 애기들도 많이 생산이 되고요. 자구들도 많이 나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분은 스트레초 카르프를 굉장히 건강하게 예쁘게 잘 키우시더라고요. 제가 저 키우시는 분 사진도 한번 그 꽃사진을 한번 제가 여기 영상에 올려드릴게요. 정말 예쁘게 잘 키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스트레초 카르프스만 아니라 그 제라늄 종류들을 굉장히 많이 키우시는데 꽃들마다 다 이 바이오 용토를 쓰니까 너무 좋다고 아주 극찬을 하셨어요. 그만큼 좋은 이 바이오 용토 한번 요것도 꼭 구입해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지금 그 35리터가 15,000원. 택배비 포함입니다. 이게 택배비 포함이에요. 35리터. 직접 와셔서 크고. 가져가시는 분들은 네. 12,000원에 제가 드릴 거예요. 택배비 3,000원 빼고 네. 그리고 원래는 택배비 4,000원인데 네. 1,000원은 고객님한테 제가 부담시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거는 요거는 작은 거 작은 거는 5,000원이에요. 아, 10리터짜리. 예, 10리터짜리. 네. 요거는 35리터짜리.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쓰시면 되겠어요. 네, 토동인의 흙은 이렇게 포장돼서 가요. 지금 여기에 20kg짜리가 있고 이렇게 10kg짜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20kg짜리는 지금 56,000원이에요. 원래는 56,000원인데 5만원에 이렇게 보내드려요. 층 강화한 흙이라고 이렇게 적혀있죠? 이렇게 5만원에 판매되고요. 지금 10kg는 10kg는 28,000원이에요. 이 아이들은 다 여기에 택배비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기왕이면 20kg에 5만원짜리가 훨씬 더 효율적이죠? 사용하시기 양도 많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20kg를 대부분 보면 많이들 사가신답니다. 지금 이렇게 토동인에서 흙 만드는 만들어지는 과정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토동인의 흙은 한번 써보신 분들은
다른 흙을 쓰지 않고 꼭 토동인의 흙만을 고집한다는 정말이에요. 그래서 써보신 분들이 진짜 극찬을 하는 토동인의 흙이랍니다. 좀 전에 인터뷰 해주신 분도 지금 토동인의 흙이랑 이렇게 바이오 용토를 구입하러 오셨다가 잠시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신 고객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고님들 토동인의 흙 한번 안 써보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써보시고 또 토동인의 흙만의 좋은 거를 자랑도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좋은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